이번 시간은 말이죠. 우리 556쪽의 조선의 사회입니다. 조선의 사회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페이지 556쪽부터 조선의 사회인데, 이 조선의 사회를 공부할 때는 꼭 어느 시기든지 간에 전통사회니까 모두 신분제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요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556쪽에 조선 전기 신분제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구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법제상으로는 양천제고, 사회통념상은 반상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걸 도식화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분제도는 이 법제상하고 이제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의식구조에서 이제 느껴지는,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 격이 낮은 사람들한테 전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천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본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어렸을 때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제가 어디서 천한 것들 봤나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도 이제 따라해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지나가다가 뭐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아, 저 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도 그러던데 그래서 그게 천하다고 얘기할 때 이게 법제상으로 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속에서 사회 통념상 전 천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신분제도는 15세기든지 16세기든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모르고 15세기도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그럼 16세기도 법제상으로 양천제거든요. 이렇게 모형화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요거 잘 정리하세요. 법제상으로 경국대전상으로 요거 양천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인하고 천인 이걸 양천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말단에 천인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으로는 이제 뭐라고 할 것이냐. 사회통념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이 통념상. 요거 우리가 반상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 반상제. 그래서 반상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양인 내부에서 실제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양반도 있는 거고 양반 그 다음에 중간 계층 있죠 중간 계층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을 우리가 상민이라 그래요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상민은 우리가 이제 평민 평범할 상자 늘상 상자 써가지고 요거 우리가 평민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요 상민들 맨 아래층에 신량 역천층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양인이 있는데 하는 일이 굉장히 3D 뭐 4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신량 역천층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천민에 누가 있느냐? 천민에는 노비가 있겠죠. 공노비도 있고 공노비 사노비가 있는 겁니다. 사노비. 그러니까 어느 시기든지 간에 신분적인 천인은 공사 노비를 상정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양반 중간 계층 상민 신량 역천이 있을 때 여기서 양반이 어떤 의미냐면 문무 관직자의 의미. 문무 관직자. 관직에 나간 사람만 이런 사람만 양반이었습니다. 15세기에 사실 양반은 얼마였냐면은 전 국민 중에 5%에서 8%대 정도. 요게 이제 양반이었거든. 문무 관직자의 의미가 강했다. 원래 뜻이. 중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뭐 설도 있고 설 서자하고 얼자를 통칭한 말이죠. 서자는 양첩의 소생을 서자라 그러고 얼자는 천첩의 소생을 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 서자하고 얼자 중에서는 서자가 조금 더 얼자보다는 레벨이 조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하급 기술관이라든가 또는 의관이라든가 뭐 역관이라든가 역관 기타 등등 뭐 향리라든가 뭐 이런 애들 그지? 예, 서리 향리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민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은 농민 그 다음에 상인, 수공업자를 공장이라고 그러죠. 공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농민을 가장 우대한 사회다.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량 역천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습은 양인인데 뭐 하는 일은 굉장히 이제 천한 일에 종사한다 그랬죠. 예컨대 무당이라든가 백정이라든가 또 광대라든가 창기 뭐 이런 애들이 다 신량 역천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백정 여기 들어간다는 거. 백정은 고려 시기는 백정은 농민을 얘기했습니다. 직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조선의 백정은 이제는 도사업자로 이렇게 이제 전락된다. 원래 세종 때에 기존에 화척이라고 불리는 도사업자를 야, 쟤네들도 국초니까 백정 농민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섞여 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백정이 된 겁니다. 도사업자도 그래서 신백정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기존의 농민 백정들이 뭐야 저것들까지도 우리랑 똑같이 백정이라고 부르다니 해가지고 이제는 도사업자를 백정이라고 하고 조선 시기엔 자기네들은 그냥 백정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이제 분위기로 돼서 조선의 백정은 신량 역천이다. 옛날에는 또 책에도 또 그런 책들도 아직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법제상으로 천민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실제상으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이 당시에는 직업적인 의미가 좀 강했어요. 그런데 16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16세기가 되면 경국대전이 바뀐 게 아니죠. 하기 때문에 법제상으로는 똑같아요. 법제상으로는 16세기도 요거는 양천제입니다. 양천제 이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모형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긴 양인인 것이고 양인 여긴 천인인데 그럼 사회통념상 실제상으로 사회통념상으로는 반상제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죠. 그죠? 반상제. 여전한데 이게 이제 신분적인 의미로 굳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회통념상의 개념은 15세기에 얘네들이 직업적인 의미가 강했단 말이죠. 직업적 성격. 직업적인 성격이 더 강했는데 이제는 여기 모형은 똑같죠. 얘네도. 그런데 양반이 있고 양반 문무관직자 중간계층으로 이제 중인층으로 이제 굳어지고 그다음에 상민 신량 역천 똑같아요. 공노비 산노비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이제는 요 양반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뭘로 굳어지냐면 신분적 의미로 굳어져 가더라. 얘네가 신분적 의미로 굳어져서 신분적 의미로 고착화된다는 얘기죠. 고착화된다. 그럼 이게 신분적 의미로 고착화된다는 얘기는 수직이동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전에는 수직이동이 조금 더 많이 있었는데 국초는 언제나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보수적으로 가면서는 이렇게 좀 고착화되면서 경직성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양반은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사족이라고 칭해집니다. 사족이다. 선비들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경제 기반 가지고 글 읽고 뭐 이런 애들 이제 사족이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인층이라든가 뭐 얘네들 다 통틀어서 상놈이라고 불러요. 상놈. 그래서 상놈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 한 이래서 한은 어떤 놈 이런 뜻이거든. 상한 전미사의 의미로 한자로 요건 이제 어떤 놈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쌍놈 이제 이렇게 불러.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쌍놈스키 이렇게 가는 거고 사족은 양반들의 족속이다. 신분적으로 굳어진 의미의 개념인데 그렇다면 요게 똑같지만 15세기에는 직업적인 의미의 개념이 강했는데 이제는 16세기는 이 신분적인 의미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반상제라고 특히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법제상으로 양천제가 바뀐 것은 없어요. 15세기도 양천제고 16세기도 양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분적인 의미로 고착화되게 되는 배경이 뭐냐. 그러면 유교 성리학적 질서 유교 성리학
질서. 요게 수직적인 질서거든요. 사군이 중, 사친 이후 뭐 이러면서 아, 남녀 질서는 부동석이고 남녀 차별을 강조하고 이런 경향이 강하고 여기에 제도적인 요인에서 또 한번 찾아봐라 그런다면은 군적 수포제 우리 배웠죠. 군적 수포제. 16세기 중종 때부터 이제는 아, 군적이 올라가서 군대가 애들은 군포를 내면 합법적으로 빼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반상 구분의 신분적인 척도가 돼버린다. 그래서 아 군역이 그만큼 중요했구나. 요걸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556쪽에 이렇게 도표화해서 좀 정리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 557쪽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557쪽에 보시면 이제 향리가 나오는데 또 양반은 우리가 지금 했고 15세기는 아 직업적인 의미였는데 문무관직으로 나간 애들 16세기는 이제 사족의 의미로 굳어지더라. 더군다나 양반 행세를 좀 하려면은요 4대조 이내에 그러니까 나 이후에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또는 고조나 외가 이런 4대조 이내에 현관 예컨대 과거를 한 번씩 띡띡 합격해주고 문과에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사족의 기반을 양반의 기반을 유지하는 기능인데 그렇지 않고 4대조 이후에도 뭐 한 7대조에 혹은 뭐 10대조 내에 한 번씩 띡띡 있다 그거는 거의 이 평민처럼 굳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건 아 얘네가 바로 이제 양반이 그런 입니다. 그래서 양반은 관직에 나가면 신역이라 그래가지고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그걸 몸땡이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미로 군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특권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중인이 또 나오는데 중인에는 서리,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애들을 서리라고 그래요. 반면에 지방관청에서 근무하는 애들 수령 밑에 있는 애들 우리가 아전, 향리라고 하죠. 향리 얘네도 이제 중인층인데 향리가 고려시기 향리하고 조선시기 향리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고려시기 향리는 속군, 속현, 뭐 향부곡, 소 이런 데를 담당하는 향촌의 실제 세력가인데 그 다음에 조선에 가면 이제 수령이 각 군현별로는 다 파견되기 때문에 모든 군현 단위로까지는 다 파견하죠. 해서 그 밑에 향리 세력은 약해진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향리직이 격화되기 하는 차원에서 향리들이 고려시기는 위세가 있는데 조선시기 수령들이 파견되면서 자기네 권위를 뺏고 하다 보니까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죠. 그래서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게끔 수령권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557쪽의 A 원학향리처벌법 부민고소금지법 이런 게 요건 체크. 원학향리라고 하는 건 아주 으뜸 악질 향리로 규정이 되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든 걸 원학향리처벌법이라 그래요. 요건 15세기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민고소금지법. 요거는 부민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 도 밑에 이제 부가 가장 높은 단위인데 도 밑에서 그러면 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관찰사라고 하죠. 관찰사는 수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목군현에 부윤 목사 군수 현령 내지는 가장 말단의 현감 종류품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수령이라고 하는데 그 부민들이 그 도 밑에 있는 수령을 고발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을 우리가 부민고소금지법이라 그래. 요거는 수령권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지방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국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국대전에도 나와 있고 법제화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술관도 여기 보이고 서울은 아까 얘기했죠. 서울은 양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고 천첩의 자식을 얼자라고 하는데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서얼은 무과 과거 응시는 가능한데 문과 응시는 법제상으로 금지됩니다. 반면에 무과라든가 잡과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 서얼 금고법에 의해서 이제 서얼 차대법이죠. 뭐 금고법이 태종 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서얼이 법제상으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4번도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오케이 넘기셔서 상민 여러분 조상입니다. 상민 농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에 종사하거나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신량역천 예컨대요 신량역천은 이런 사람들 뭐 조례라 그래서 관청을 경호하거나 경비하거나 뭐 이런 애들 이제 다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장에서 일명 나졸이라고도 하는데 죄인을 압송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담당하고 일수 지방관하의 자벽을 담당하는 애들 이런 애들 조군 좋은 업무를 담당하는 애들 그 다음에 오늘날 해군에 해당되는 수군 얘네들도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기피하는 대상이었고 봉수꾼 같은 경우도 봉화 피우는 애들 있죠 역졸 이런 애들 모두 신량역천입니다 그 외에 백정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창기 기생이죠 광대 모두 신량역천으로 잡아라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천대받았다는 것은 맞는데 법제상으로는 양인에 들어가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천민 오 천민 잘 알아두셔야 돼 천민 요 천민은 언제나 공사 노비만 상정하시라 그랬죠 천민은 그러면 천민 중에서는 노비 중에서는 공노비하고 사노비로 나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신분 구조하고 소유권 귀속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노비는 공노비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공노비는 관청에서 근무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사노비 근무하는 게 아니라 딸려 있는 거지 사노비 개인이 이제 주인이 된 경우를 우리가 사노비인데 공노비 중에서는 또 뭐도 있고 뭐도 있냐 사노비 중에서도 뭐가 있냐 공노비 중에서는 이병노비가 있고요 실제로 관청에 들어가서 뭐 물건 만들고 이런 애들 이병노비 예. 그 다음에 외거노비가 있어요 외거노비 혹은 납공노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납공노비 요거 우리가 선상노비 선상노비는 지방에서 이제 기술 있는 애들을 중앙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물건 만드는 그래서 아 위로 선발당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물건 만드는 종사하고 이런 애들 우리가 이병노비라 그래요 사노비 중에서는 솔거노비도 있고 솔거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도 그랬듯이 주인하고 함께 사는 애들을 솔거노비라 그랬죠 그죠? 플러스 주인 허드렛이라고 빗자루질하고 빨래하고 나무 떼우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고 뭐 이런 애들 솔거노비고 가마매고 그 다음에 외거노비가 있죠 외거노비 요거는 독립된 가정을 형성합니다 독립가정 그래서 조금 더 주인 밖에서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긴 한데 자 그러면 요 공노비 중에서 이병노비나 외거노비는요 60세가 되면 면역이 됩니다 60세가 되면 면역 역을 면제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60세까지 넘어 살기도 힘듭니다 그죠 양반도 힘든데 자 그리고 유해잡직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고려시도 그랬어요 유해잡직 정상적인 정규직의 근무직이 아니라 잡직에 또 진출할 수는 있다 진출이 가능하다 아주 뛰어난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유해 잡직에 진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외거노비는요 외거노비는 얘네들은 밖에서 좀 편하게 살고 있는 애들이므로 신공을 부담합니다 신공 신공은 노가 비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요. 남성 노, 남성 종을 노라고 하고 여자 종을 비라 그러잖아. 다 종이지 종. 그래서 신공 몸뚱이가 좀 편한 대가로 납부하는 거 우리가 신공이라고 한다. 반면에 산업이 같은 경우는 외거노비 같은 경우 거의 전후 농민하고 비슷하거든요. 얘네도 신공을 냅니다. 신공. 그럼 여기서 신공은 누구한테 내는 거냐? 신공을 누구한테 내냐면 관청에다가 내는 것이고. 반면에 얘네들도 이제 노하고 비가 있는데 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공은 이건 주인한테 내는 거죠. 그죠? 주인한테. 그럼 시험을 바꿔서 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산업비의 외거노비는 관청에다가 뭐 신공을 낸다. 아니 얘네가 관청에다가 왜 냅니까? 주인한테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비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주거 형태에 따라서 근데 노비는요 신분 귀속이 있고 소유권 귀속이 있어요. 신분 귀속 조선 전기 같으면 신분은 어디에 따르느냐? 신분 귀속은 사실은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해야 되는 것이겠네. 그렇지 않고 양천 교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규칙이야. 양천 교혼시 교혼시 그러면 초기에는 노비 종부법이었어요. 노비 종부법 딸을 종
에비부. 이거는 15세기 태종 때, 태종 때 아버지 신분을 따르게 했거든. 양촌 교훈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때 이제 양반들이 여성 비를 많이 건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버지 신분을 따르게 해야지 양인이 징대가 되죠. 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신하들이 워낙에 세종 때는 반대해가지고 세종은 노비에 대한 굉장히 출산 휴가도 주고 뭐 이런 혜택도 줬지만 신하들이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전하 해가지고 다시 애미 신분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노비 종부법을 써요. 종모법을 씁니다. 15세기 세종 때입니다. 세종. 그러면 여기서 노비 종부법하고 종모법하고는 정반대니까 요거는 신분제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신분제도 강화. 노비가 많아지는 거지. 오히려. 이런 것인데 최종적으로 경국대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일천즉천입니다. 일천즉천 경국대전에 일천즉천.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한 걸로. 일천즉천이다. 이거는 경국대전에 그래요. 법제상으로. 이것도 목적은 뭐예요? 신분제도 강화. 이런 목적과 동일한 거지. 그치? 예,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한 거니까. 자, 그런데 소유권 귀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소유권 귀속이다. 소유권 귀속은 내 노비는 내 노비끼리 혼인시키는 게 원칙인데 얘가 물레방앗간 가서 딴 애들하고 좀 이렇게 썸 타고 그랬다. 예컨대 주인이 다른 노비가 깊이 사랑했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떡할 것이냐. 주인이 다른 노비가 아주 깊이 사랑에 빠졌을 때 깊이 사랑했을 때 이거 뭐 어쩌겠어. 죽일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누구 소유를 할 거냐. 이런 경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노비 종모법이에요. 고려시기는 천자수모법이라고 그래서 애미 소유주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도 따를 종 애미모. 그지? 어머니 소유주를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애미 소유주에 귀속된다. 소유주에 귀속된다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원빈이 있어. 원빈. 여긴 정시용이라는 선비가 있어. 원빈. 여기는 정시용. 아씨, 겁나 비교해야 되네. 그지? 그런데 원빈이 데리고 있는 노도 있고 비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노도 있고 비도 있어. 근데 원빈의 노와 내 비가 물레방앗간에서 눈이 맞았네. 이런. 그러면 여기서 자식이 생겼어요. 자식이 생기면 오, 얘는 신분은 천한데 누구 소유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주인이 다르니까. 그럴 때 아, 애미 소유주에 귀속된다. 그럼 뭐야? 아,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정시용 소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빈은 어떻게 있어? 요도 집에 들어가면 원빈한테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럼 이제 원빈도 어떻게 하겠? 자기 비를 약간 화장 좀 해가지고 오늘 뭐 나가서 놀고 오너라 해가지고 늦게 와도 되느니라 뭐 하면 요 비가 또 나가가지고 물레방앗간에서 또 요 노랑 썸타. 근데 여기서 또 자식이 나와.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얘는 나한테 또 겁나 맞겠죠. 채찍으로. 근데 얘는 칭찬받는 거지. 그치? 그래놓고 여기서 자식은 원빈 소유가 된다. 노비 종모법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노비제도 558쪽에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 몸뚱이가 좀 편하게 사는 대가로 나르는 것. 납부하는 납부할 공짜거든. 그래서 세금 같은 개념으로 몸값이죠. 그래서 노는 무명 한 필에 저와 20장 종입니다. 저와라는 건 비는 무명 한 필은 똑같은데 저와 10장 이렇게. 근데 나중에 조선후기가 되면요 노비의 신공을 반으로 줄여주는 제도를 노비공감법이라 그래. 신공을 경감시켜줬다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밑에 558쪽에 납공노비 중에서 곧 외거노비 중에서 부재지주인 경우에 이런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계지를 경작하고 사경지를 대여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선 초기에 과전법 실시할 때 고려 말 조선 초에 병작반수를 금지했습니다. 물론 지주 전호제를 금지한 것은 아닌데 지대 같은 개념에 있어서 병작반수를 금지했기 때문에 전호 농민이 지주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에 원래는 고려 시기는 사전의 지대는 2분의 1이었죠. 수확량이 2분의 1. 그런데 조선은 그 병작반수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지대 자체도 10분의 1이 원칙이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2분의 1이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 자, 예컨대 내가 한양으로 딱 벼슬하러 갔습니다. 근데 충청도에 대전에 겁나게 넓은 땅이 있어. 옥천도 다 내 거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경쟁을 할 거냐. 내가 뭐 서울에 한양에 가 있는데. 그래서 먼 외방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지금 정시용이야. 정시용. 정시용 선비 대감이 한양에서 살아요. 한양에도 와주고 북촌에 아주 위세 있게 살아. 한양 거주하고 있는데 어디도 소유하고 있냐면 대전도 내 땅이 되게 많아. 대전에 이만큼 있어 내 땅이. 그러면 한양에 있는 내 노비를 당일날 갔다 오게 못하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외거 노비를 상주시키는 겁니다. 내가 대전에 내 땅에다가 외거 노비 상주시켜서 이걸 경작시켜요. 이걸 경작시키는데 이 경작지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작계지라 그래. 작계지. 작계지는 이거요. 작계지는 경작시킨다. 외거노비를 노동력을 개입시켜서 작계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확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확량은 주인한테 거의 100% 갑니다. 100% 납부해야 돼. 그러면 이걸 작계지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인은 요 외거노비는 뭐 먹고 삽니까? 여기서 나는 수확량을 다 가져가면 다 내면 하기 때문에 주인이 외거노비한테 따로 넘겨주는 땅을 사경지라 그래. 사사로이 경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불하해준다. 불하해주는데 좋은 땅 주겠어요? 안 좋은 땅 주겠어요? 당근한 좋은 땅 주는 거죠. 바위산 주는 거지. 바위산, 돌산 이런 거. 그래서 갈아가지고 풍화시킨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작하고 심고서 먹고 살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게 사경지. 예. 반면에 작계지는 외거노비가 경작하는 주인의 땅인데 이런 경우 수확량을 거의 100% 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559쪽에 보면 선상노비 나오고 납공노비 같은 개념도 사료가 나오니까 알아두시되 밑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신분 세습하고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법칙이 바뀌는지. 물론 조선 후기가 되면은 노비 종모법이 또 속대전에 규정이 되는데 그거는 세종 때 노비 종모법은 무슨 의미였어요?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므로 신분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조선 후기의 노비 종모법은 영조 때 속대전에는 요거는 양인 증대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명칭이지만 18세기에는 신분제도가 무너져요. 신분제도가 무너지는 상태 속에서 이제는 외거노비가 농사 짓는 데는 완전히 뭐 박사지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또 경제력도 많이 성장하는 외거노비도 많습니다. 근데 몰락한 양반도 있어요. 거의 뭐 농민처럼 몰락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거노비가 이제 몰락한 양반인 잔반인 여성의 저 집안의 여성을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신분의 벽이 넘기는 어렵지만 신분제도가 거의 무너져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그러는 거지. 이 주인한테 아유 어르신 이거 따님 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막 얻어 터져. 이게 노비 주제에 어디 감히 막 이렇게 얻어 터지는데 갈 때 쌀 한 10가마 놓고 갑니다. 그래 놓고 어르신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와. 어르신 이놈의 새끼가 하고 이제 또 목침을 또 맞아. 또 맞는데 어르신 저 소고기 좀 드셔보세요 하고 좀 놓고 도망가.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와. 어르신 어허 이놈이 해가지고 요번에 목침을 던지진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따님 주시면 제가 사랑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허 이 노비 주제 이놈의 새끼가 막 이렇게 이제 욕만 하지 때리진 않아. 그래 놓고 어르신 요거 좀 드셔보세요 꽃감 놓고 가. 그래놓고 또 이제 일주일 있다 또 와. 어르신 어허 아니된데도 요번엔 욕도 안 해. 그래놓고 딱 와가지고 어르신 따님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어르신 봉양 평생 하겠습니다. 그러냐 너 돈 많으냐 한번 했더니 물어봐. 아유 뭐 걱정하지 집에 고가네요 쌀이 그득합니다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일단 매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타진을 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일단 가 있거라 딱 그래. 그래놓고 딸을 불러요. 딸 불러가지고 언녀나 네가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파는 거죠 거의. 그래서 그 양인 처자와 외거노비가 혼인하게 되면 그건 결국 경제력 때문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애가 어머니 신분을 따라야지 양인이 증대가 되고 양인이 증대돼야 재정이 강화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노비 종모법은
양인증대 정책이다. 오케이? 15세기의 노비종목법은 요거는 신분제도 강화고 똑같은 명칭이지만 사회 구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정반대로. 오케이? 예스. 자, 이렇게 보시면 돼. 물론 또 매날에 보면 신분 간의 이동이 없는 사회는 없죠. 어느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신분제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조선 전기에 이제 넘겨 보시면 향촌 사회 조직과 운영이 나오거든. 향촌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뭐 기존에 여러분들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한양에 산다고 보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향이라고 통상 부르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한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통상 경,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 이렇게 부르는데 향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는 당연히 양반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민집도 있고 뭐 천민들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뭐 그렇죠. 자, 외건읍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촌입니다. 혼촌인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양반은 양반 조직 있고 또 농민은 농민 중심의 자기들끼리 조직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